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숱한 난관을 겪으며 좌절과 분노, 그리고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루어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이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현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의정교사 의혹, 그리고 이번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까지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는 초유의 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릇된 행위와 그 위선의 심각성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여야 간 극단적 대립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속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그를 결사수호해야 한다는 입장, 불행히도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어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으로서 보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가 새로운 비전 추구에 매진하기 위한 제1의 선결 과제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준엄한 사법 정의의 실현입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조작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쌍방울의 5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주가 상승 조작 목적이었고, 또 광물 채굴권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무런 구체성도 없는 광물 채굴 계약에 200만 불을 먼저 송금했다는 점을 등을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1심 재판부가 일련의 사건들의 내적인 연관성을 깊이 검토해서 실체와 쇼잉을 구분했다는 것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온 방식을 뛰어넘는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쌍방울의 500만 달러 송금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주가 상승 조작이나 대북 사업 투자 유치 등은 쌍방울의 스마트팜 지원 대납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일 뿐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책임자로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되어 온 범법 행위들 역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당대표의 위선이 벗겨지면 민주당의 독선도 힘을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파행 위기를 극복하고 여야 협치가 복원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선과 독선,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고 함께 대화와 합의의 정치, 공정한 법치와 시급한 민생개혁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